청양낚시 해보고 가장 멀리까지 나와본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백도라입니다. 이게 하백도고 이게 상백도라고 하네요. 와, 정말 멀리 나왔습니다. 오늘 날짜가 18일이고 거문도권 물때 한치 복수전 왔어요. 지금 시간이 6시 45분쯤 됩니다. 네, 열심히 복수 혈전 하다가 가겠습니다. 자, 한치 지난번에 통영에서 했는데 오늘은 고흥으로 왔어요. 지금 보니까 한 대는 옆에 계신 조사님들이 지난번처럼 긴 장대, 오늘 보니까 더 길네요. 3m 50 이 정도로 하시고, 통영에서 보니까 미창대라는 걸로 짧은 낚싯대 가지고 전동줄을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그럼 뭐 아무거나 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조합은 안 맞지만 노노 막낚싯대에다가 플랜지 3000 산지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라인 세팅하는 것도 그렇고 배워보 놓질 않아가지고 들고 다니질 않았다가, 수심 측정이 되니까 전동줄은 라인은 막합사 0.6호라서 좀 두꺼워 보입니다. 자, 전동줄 오늘 처음 써보네요. 전동릴은 거치를 해놓고 좌측에서 이카메탄 그걸 좀 해볼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 낚싯대에 비해서는 좀 되게 귀엽다 낚싯대가. 아, 지난번에 수심 체크가 안 돼가지고 오늘은 요 녀석으로 재밌게 놀다 가보겠습니다. 자, 단차 50cm 해갖고 3단 채비하고 위아래 30cm 해가지고 채비의 총 길이는 1m 60cm입니다 그리고 오늘 13물인데 풍도치라는 게 배를 끌고 가니까 그렇게 무거운 채비 뭐 이런 건 필요 없겠지만은, 여기 출처버스 사장님께서 오늘은 이카메탈 45g에서 60g 사이 그 정도 쓰면 되겠다 했는데, 전 일단은 그건 이카메탈 채비고 얘는 3단 채비에 애기의 조류 저항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호 추 맨 아래, 이건 뭐 이카메탈 채비가 아니니까 20호 하면 75g이죠 25호 하면 93일 겁니다. 그래서 25호 쓰다가 날리는 것 같으면 옆에 분께 뭐 민폐를 끼친다 그러면 30% 올리죠. 그래도 날린다. 40보, 50보까지는 갖고 왔으니까. 자,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이 녀석이 그냥 올 순 없으니까 처음에도 검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해보니까 범용이라는 게 슬슬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이카메탈이나 한치스테 하시면 2호나 2.5호 얘기도 종종 검색이 되는데, 사이즈가 큰 거보다는 적당히 작은 거, 그런 녀석이 입질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호 얘기도 좀 가져왔습니다. 시즌이 끝나려고 하니까 좀 많이 저렴해지더라고요. 얘는 2.5호인데 지난번에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좀 물어 뜯긴 자국이 하나 있긴 한데, 이 녀석을 맨 아래에 달고, 이 녀석은 좀 비쌉니다. 얘는 9,000원짜리인데 이 녀석이 시즌이 끝나니까 요런 사이즈가 개당 1,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 해서 선단 채비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썼던 베이트릴의 5색 합사에 5m마다 면사를 55m, 60m까지 묶어 갖고 왔습니다. 바다잡에 모기가 안 올라오고 주로가 좀 돼야 모기 올라옵니다. 이렇게 비둘기가 좀 기다려보세요. 크시면 30에서 35m 라고 맞춰나 보세요. 한 9시나 돼야 낚시가 되니까. 예. 준비만 해놔. 예. 오분에. 아니요, 전 원래 두 종류 낚시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아, 장사했어요, 소리? 아니요. 장사는 아니고. 난 8개 가져왔는데 지금. 밥 먹고 해 떨어지고 하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40마리 이상 잡아야 될 텐데. 앞으로 오시오. 예. 자, 얘는 35m에 세팅했고, 저는 채비가 바닥에 닿고. 고맙습니다. 아직 안 갔거든요. 도착 전이에요. 예. 이제 도착해요. 40. 자, 얘는 35m. 그 베이트릴은 40m. 라인은 막합사입니다. 막합사고 0.6호, 예, 0.4호. 지금 시간이 7시 52분. 거의 8시 다 돼가네요. 자, 릴링 한 바퀴에 78cm, 약 80cm 잡고 두 바퀴 가면 1m 50에서 2m 60 정도 감길 겁니다.
60에서 계속 감으면서 탐색을 해보죠. 추가 달리네요. 이게 아니야, 추가 날려서. 오,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이제. 자, 날리면 방금 보셨듯이 입질이 왔을 때 가벼우면 엉키다가 시간이 피딩 타임이 다 가요. 20호요? 아니요, 이거 80g짜리 20호가 채 안 되죠. 아, 아 넘죠. 조금 넘는 거죠. 예. 75g이니까. 80 예, 예. 원줄이 조금 굵으시다 그러시면 제가 추가 있는데 추를 하나 드릴까요? 네? 추를 하나 드릴까요? 아니, 80호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부유물이 되게 많네요. 자, 25호가 좀 날립니다. 날려서 엉키면 피딩타임 왔을 때 옆에 분들 잡으시는데 저만 못 잡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거운 게 좋습니다. 저 지금 30호요. 예. 하나 드려요? 예. 다시 써요. 예. 예. 아, 오늘은 깊은 데서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수온 위성 사진 보니까 25도더라고요. 표층 수온. 20m는 오, 물 많이 흐릅니다. 40. 탐색 시간을 너무 짧게 잡나? 30m에 왕눈이 야광에서 나왔습니다. 하, 영상 끄고 있다가 담배 좀 피냐고 영상 잠깐 껐는데 맛있게 생기는 한 3마리 나왔어요. 30m. 30m 야광이 나왔어요. 야광. 자, 마수는 했습니다. 30m. 근데 집어가 됐다기보다는 갑자기 한 마리 나온 거 보니까 그냥 한 마리 얻어 걸린 건가요? 히트! 사장님 몇 미터예요? 40에서 올라왔어요. 40이요? 저는 30인데 40에서 나왔다고요. 40 이것도 올라왔어요. 30에서 한 마리, 40에서 한 마리 이렇게 나왔어요. 이 한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 수심층에서 다 맞췄어요. 어? 엉켰나? 엉킨 것 같아요. 제가 풀어볼게요. 엉킨 것 같은데? 예. 풀어요? 예, 엉켰어요. 제가 해볼게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요? 예, 예. 자, 놓을게요. 제가 너무 가볍게 썼나봐요, 이걸. 자, 사무장님 말씀대로 무겁게 써보겠습니다. 날리지 않게. 우와, 이거 맨 밑에 핀돌이는 좀 무겁게 써야겠나. 자, 80호. 80호라니.
마수했습니다. 마수. 오, 아직 살아 있어. 만세기 아니에요? 만세기? 만세기 하고 메탈 치면 바로 떨어집니다. 오, 그래요? 네. 만세기도 이빨 날카로운 거예요? 꼬리로 쳐도 떨어져요. 오. 잘라줬어요? 충분히 지금 만들고 있잖아. 와. 가치가 와. 다시 물어서 올리실 때 배에 안 따게 하십시오. 배 나오면 떨어졌습니다. 배 안 따게 하세요. 너는 뭔가 팔뚝만한 게 돌아다니네 했더니 만색이네. 이거는 상어라고 하던데. 저 왜 안 가? 와, 저. 야, 저리 안 가? 와, 만색이 진짜 크다, 이거. 잡힐려나? 만색이랍니다, 만색이. 두 마리네. 이건 더 크네요, 더 커. 와. 아, 입질 왔었는데. 오, 좀 이상하게 생긴 해파리도 있고. 어? 어, 됐나? 예. 네. 와. 갈치인가봐요? 네? 갈치가 들어간다? 예. 그냥 나가네. 갈치가 친 건지 이카 한번 탁 끊어졌습니다. 28m. 예. 네. 네. 30m는 아닌 것 같아요. 28m나 9m. 30m, 5m에서 네. 한치가 모두다. 어. 오랜만이네요. 와. 오, 시원 좋다. 마리. 나이스. 아, 30m가 왔나 본데. 30 맞죠? 아니에요? 25m 정도요? 면사로 확인하신 거예요? 아, 예. 아, 이 계속 먹히네, 이거. 걸리란 고기는 안 걸리고. 하나만 해야 되나, 진짜. 저렇게 건지시는데. 예, 아니, 거의 다 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하고 저만 입질이 없는 것 같아요.
히트예요? 와, 되게 예민하네. 뭐 건들기만 하고. 네? 들고 와도 모르겠어. 들고 가시면 되죠. 아, 가지를 했는데 입질이 엄청 예민해 지금. 아, 남들은 입질이 못 들어올 정도 큰 걸 잡은지. 입질은 여러 번 받았는데 참질을 바로 해도 천천히 해도 금식이 쳐버리면은 톡 빠져버려요. 유지로 계속 다리만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네, 그런 걸 감안해. 네. 아, 오랜만에 한 마리 오네. 내리자마자 오네. 세 마리. 어우, 시열 좋다. 30이네요, 30. 에이씨. 죄송한데, 예. 대관님, 하나만 아십시오. 내가 봐보다 게임 아깝다. 그래, 그런 것 같아. 아, 예. 하나로만. 예. 전동릴이 제가 안 써봐서 그래요. 우와. 갑자기 혼자 다 잡으시네. 아, 입질 올 때 잡으셔야 돼요. 진짜 잘 잡으신다. 아이, 저런 거 보면 저 전동일이 하고 싶고. 30m시죠? 네. 30m시래요. 30m. 어떻게 이렇게 잘 잡으시지?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오! 아, 떨어졌다. 에이. 아니에요. 거의 끝에 와서 떨어졌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네. 마이너스의 손이구만 오늘. 빨간 게 잘 올라오는 거. 빨간 거요? 네. 아, 근데 저 전동일을 하니까 당체 너무 엉켜가지고 전동일을 못하겠어요. 겁나가지고. 너무 엉키니까는. 빨간색. 포기가 어딨어 하긴? 해보는 거지. 너무 떠내려가니까 한 30호 추 달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와, 시야 좋다. 4자 되겠네, 4자. 와, 그런 것만 그냥 채우시면. 둘 다 히트. 와. 네, 이거 도와드릴래도 또 엉킬까봐. 아이고. 오! 걸려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한 마리 오네. 누구 입질도 없어. 그리고 제가 수심층을 잘 못 찾았네요. 천동일 와수. 와, 이거 천동일도 되게 힘드네요. 천동일이 손에 안 익으니까. 요럴 때 꼭 입질 온단 말이야. 어? 선생님 그 입질. 입질 왔어, 이거. 어, 어떤 거예요, 어떤 거? 항상 제 거 보다 보면은, 가축이 없어서. 아까 툭 치라에 잘라가고. 또 잘렸어요? 아, 저도 아까 만색이 한번 날아갔나 봐요. 뭔 줄이야, 이게 날아가던데. 잡아야 되는데. 손을 큰 게 안 나오고 사이즈가.
저기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수심 측정은 30m, 31m, 33m 뭐 계속 그 근처에서. 아이고 춥다. 아 이런. 와 지금 오늘 입질이 당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와서 지가 갑오징어 동인데 매달려 있습니다. 그냥. 사장님, 사장님, 왔어, 왔어, 저 이거 왔어, 왔어. 저한테 오늘 알바비 주셔야 돼요. 알려드렸더니 저한테도 한 마리 오네. 아이고, 작다. 자, 1년생은 방생 없죠? 방생에 의미가 없어. 방생 사이즈도 아니네. 사이 좋다. 오, 잡은 것 중에 제일 대물 같습니다. 우와. 오, 먹물이다, 먹물. 우와, 크다, 이거. 16마리.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 봐요. 사장님 진짜 잘 잡으세요. 어떤 장르든 간에 초보한테는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낚시꾼한테 꽝도 재산이라고 봅니다. 이제 겨우 두 번 와본 녀석이 뭘 알겠어요. 딴에는 왕눈이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야광 테이프 좀 붙여가지고 통영에선 야광이 좀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백도 여기 제주도와 고흥 그 대각선으로 중간쯤 지점인데 이 먼 바닥까지 나오니까 또 여건이 또 달라지나 보네.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요 건지면 17마리째 있나요? 있다. 아, 그래 보니까 두 번 동안에 좀 쌍거리가 한 번도 없네요. 한 번 있을 법도 한데. 와 이거 잡히려니. 와 반석이 진짜 크다. 와 이거 진짜 훌치기 하면 끝내줄 텐데 이거. 아니 뭐 때로 들어와 자식들이. 야야야 형아 원줄 거기 있다. 야야야 자식이 위에서 보면 완전히 참치처럼 생겼네. 진짜 이거 훌치기 생각난다 진짜. 와 1m는 되겠네. 하나는 건졌습니다. 전동님 사용법 알았습니다. 사용법을 눈으로 보고 조금 돌려보고 바로 실전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전동님 하나만으로 겨울은 손가락 안 빨아도 되겠어요. 우럭침선 한번 가봐야지. 1시 반이면 날물일텐데 입질이 딱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BDJ 선배님만 딱 한 번만 간간히 잡아내시고 갑오징어 했다면 뭐라도 해봤을 텐데. 한치가 참
힘드네요 이거. 예? 예. 물질이 아예 없네요 아예. 날물인데 날물이면서 또 뭐가 바뀌나 봐요. 25m까지 탐색을 했는데 없네요. 축강 좀 시키고. 아까 출조점 사장님이 조리부 안 가면 물돌이가 되면 고기들이 가라앉는다 그랬으니까 한 50m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저 꽃게는 왕건이 하나 건졌네요 쟤. 와 이 만세기 진짜. 뭐야 이거. 예예. 예. 몇 마리 잡으셨어요? 18마리 잡으셨어요. 18마리? 에라이. 선배님은요? 한 100마리 잡으셨어요? 아, 씨알도 왜 이렇게 자러. 예, 거의 전반적으로 잘고 큰 거 딱 한 마리 잡았어요. 아, 초보한테는 진짜 가혹한가 봐요. 한치가. 여기 사장님 많이 잡으셨어요. 이쪽 라인에서 다 못 잡으실 때 혼자 다 잡으셨어요. 와우, 많이 잡으셨네. 굿. 역시. 어우. 올리다가 애기에 다리 나오면 거의 빼먹는 거예요. 이제 원장이 이렇게 됐다니까 이제 한치들 많이 뜰 거예요. 이거 먹으려고 올라와. 어 그래요? 네, 이거 먹으려고 올라와. 아 진짜 한 30분만 바짝 그냥 잡아도 그냥. 바짝 뭔 바짝이야. 줄 옮기느라고 푸느라고 씩 푸는 시간이 더 많단 말이야. 처음에는 좀 그랬죠. 내가 아이 진짜 처음에 그랬죠. 아 나 전동률 처음 써봤어. 오늘 처음에 전동률. 와우 날씨가 날씨죠. 만세기 잡으시려고. 봤다 봤어 봤는데 아이 안 먹네. 오 봤어. 아도 안 먹네. 아마 저게 너무 밝아가지고 라인을 봐서 그럴 겁니다 아마. 온 동네 만세긴 다 모였네. 와 크다 만세기. 이쁘긴 한데 진짜 약올리긴 무지하게 약올리네. 저거
20마리 처음. 꼭 박아요. 와 진짜 떼거지로 와 있네. 떼거지로. 뭐가 물은 거야 도대체? 뭐야? 오! 이야, 이거 뭐, 이상한 거 부른 거 아니야, 이거? 아이, 떨어져 나갔네. 이야, 이거. 만세기가 물었어요, 만세기가. 예, 예, 예. 만세기가 물었어요. 와. 만세기가 이것도 부는구나. 만세기가 물었어요, 만세기가. 와, 21마리째를 만세기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 군단이고, 군단. 네, 30분 나와서 잘 잘랍니다. 20마리 잡았네요. 카운터기는 문어 때도 쓸 수 있지만 신나게 쓸 수 있는 시기가 이제 9월이죠. 9월에 조금 이때 쓰도록 하고, 올해는 뭐 복수전 호기롭게 오긴 했는데 그냥 영역을, 두 종류의 영역을 하나 넓혔다, 그 정도로 만족하고. 수심 치유를 찾아내서 하는 이런 낚시, 참 일반적인 두 종류 낚시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오늘은 뭐 거의 꽝 찼지만 겨우 두 번 와본 녀석이고 뭘 바라겠어요. 복수전은 타이틀일 뿐이고 재밌게 놀다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